두 드랍심을 가지고 김동건 선수가 보다 더 확실하게 득점을 해줬다면 그렇죠. 초반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겠죠? 아, 저 투 드랍심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그 내시 쪽에 멀티 쪽에 커맨드 옆에 그냥 내렸다면은 이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거든요. 전태영 선수가 이 탱크를 네. 네. 3탱크가 CG 모드가 돼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그냥 탱크 한 개씩 잡아내기 때문에 사실 김동건 입장에서는 이 3탱크 투골리앗을 그 서로 비슷한 싸움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울 게 아니었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김동건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치 변경했는데 그리고 나서 투드랍십은 아쉽게 쩝쩝하면서 돌아왔어요. 네. 여기서 김동건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하게 플레이했다든지 그래서 득점을 좀 했으면은 격차가 완전히 벌어졌죠. 네. 네. 그래서 김동건 선수 나가는 거였는데 네. 저 장면이 김동건 입장에서는 제일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전태양 선수의 그 움직임 확실히 어린 전태양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김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팀의 스코어는 다시 또 2-2. 그렇죠. 전태양 선수가 폭등의 에이스인데 나가서 기본적으로 2킬, 3킬 또는 5킬 해주는 게 폭등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경기 때마다 참 스타일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태양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뭐 경기를 역전하는 경기도 보여줬지만 앞선 경기에서는 한 점씩 따라가면서 상대의 숨을 조이는 그런 듯한 플레이도 보여줬거든요. 야, 이번 경기 때는 또 어떤 스타일로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전태양 선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선수들이 전태양을 상대하는 것이 두렵고 버겁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전태양을 꺾기 위한 S6돌의 세 번째 카드는 그렇다면 누굴까요? 김구현 선수입니다. 와, 김구현 선수 제 기억에 모르겠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이렇게까지 연패가 길어졌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6연패 중이거든요. 네, 좀 안 좋기는 합니다만 네, 김구현 선수가 글쎄요. 전태양 선수에게는 일단 상대 전력은 3-2로 앞서 있고 뭐 이카루스 맵에서 전태양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카루스가 7-6으로 테란이 약간 앞서죠. 네, 뭐 그래도 토스도 여전히 뭐 할만한 맵이기도 하고 네, 상대적인 선적에서 앞서 있는 만큼 예, 전태양 잡으려면 지금 SDX 누가 잡아야 되고 김구현이지 사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럼요. 예. 택백리쌍도 상대해가면서 SDX를 끌고 나가야 되는 김구현 선수가 위너스리그에서만 4전 4패란 말이에요. 자, 이거 김구현 선수에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고 SDX도울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구현 선수가 전태양을 끌어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카루스에서 펼쳐지는 다섯 번째 세트. 자, 전태양 선수 앞서 김동건 선수를 꺾어냈고요. 그리고 김구현 선수와 다시 한번 맞상대를 합니다. 테란 진영이었고요. 자, 구질라 김구현 선수입니다. 뭐 6연패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김구현 선수에게 물어봤거든요. 요즘 약간 침체된 분위기 왜일까? 개인적으로는 스타리그에서 아쉽게 떨어졌던 것이 조금 본인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내내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헌신을 다한 만큼 그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네. 네. 그런 만큼 이제 그래도 그 남아있는 경기들 프로리그는 계속 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스타리그도 다음 시즌이 있는 거고 네. 그 아쉬움을 연습을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계속 풀어야 됩니다. 네. 계속 아쉽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럼요. 자, 김구현 선수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또 프로리그에서 예, 연패를 끊고 그럼요. 또 승리에 대한 원동력 챙겨야죠.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다음 스타리그에서는 제가 4강 갈 곳이 있고 결승 가서 토스가 요즘 스타리그에서 몇 년째 뭐 우승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끊는 뭐 내 프로리그에서 계속 부진해 누가 믿습니까? 그런 거나 그런 말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송병호 선수의 불과 어제 있었던 송병호 선수의 그 플레이를 그런 상황을 김구현 선수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결승전에서 0-3 패배고 하고 당황을 해서 똑같은 선수를 상대로 그리고 그 전에 김태훈 선수까지도 그렇죠. 잡아주면서 네. 다시 또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팬들한테 그런
그런 것들을 김구현 선수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김구현 선수가 현재까지의 프로리그에서의 기록이 2승 13패란 말이에요. 이 김구현 선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적이고, 특히 위너스 리그에서 아직까지 승리의 맛을 못 본 터라 오늘 폭스의 에이스 전태학을 꺾는다면 그동안의 아쉬움이 조금 상세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태학 선수가 배럭 더블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구현 선수는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장기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김구현의 장기가 뭐겠습니까? 견제 아닙니까? 견제. 그럼요. 알고도 못 막는 견제, 그 견제가 김구현은 나와줘야지 자신의 경기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입구 쪽은 살짝 좁혀놓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배럭 이후에 더블, 그걸 김구현 선수가 프로브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프로브 이후에 질럿이 달리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포인트라도 1질럿이 달려서 LCB 한 개씩 잡아주고, 드라군이 달려서 또 시선 끈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경기를 리드해 나가야 돼요. 워낙 전창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전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김구현이 한번 딱 흐름 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예, 그 김구현 선수가 이 맵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면은 전태양 선수가 여기 멀티 이후에 추가 멀티를 7시 쪽으로 이어나가기는 동선이 좀 좋죠. 예,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프로토스가 뭐 리버 드랍이라든지 다템 드랍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테란을 괴롭힌다고 했을 때는 테란이 막기가 이렇게 썩 좋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SCV 체력 빠진 자 ESC 잡아주게 되면은 벙커 건설이 늦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드라군 한기가 힘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질럿이 열심히 애쓴 보람이 있어요. 그럼 원질럿 원프로브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머린들이야 질럿이 왔을 때 머리색이 자 벙커는 아직까지 완성이 벙커 저거 SCV 때 그렇죠. 그렇죠. 완성 안 됐는데 바로 이어서 SCV 한 개 더 있어요. 이 정도 견제면은 재미 봤습니다. 김건수 선수가요. 그러네요. 시종일관 그 견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1, 2점 챙겨서 언제 100점 따냐? 아니죠. 1, 2점이 다 모이고 모여서 20점, 30점 되는 거고 100점 채워지는 거예요. 네, 뭐 질럿 한 기 내줬고 SCB 두 기 잡고 머린 두 기 잡고 그랬으면 그 뭐 액력가만으로도 좀 남겼고. 그럼요. 아 근데 두 번째 드라곤이 바로 이쪽으로 달려온 것은 조금 아쉽네요. 네, 드라곤 사업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정찰하고 있는 SCB를 좀 잡아줬다면은 김구현 선수가 조금 더 깔끔한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좀 다 보여준 건 아쉽고요. 네. 코어도 돌아가고 전태양 선수도 충분히 김구현 선수의 진영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특히 바카스 스타리그 36강에서 김구현 선수가 그때도 전태양 선수를 2대1로 꺾어내면서 전태양 선수에게 아픔을 선사했었거든요. 네, 뭐 전태양 선수는 뭐 주어진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죠. 일단은 탱크 확보해서 이걸 막아내야 되니까. 예, 네, 그동안에 네, 벙커가 이 드래곤이 3드래곤 4드래곤으로 늘어나면서 벙커를 압박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벙커에다가 SCB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수리를 해주기에는 조금 그 좋은 10시트 형태가 아니긴 하네요 지금. 예. SCB 한 기 더 보냈습니다. 지금 수리할 때예요. 보통 원게이트에서 4드라군이 와서 푸시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어주면 바로 시즌 모드가 되는데 약간 머신샵이 달리는 속도로 봤을 때는 초반에 그 김구현 선수의 푸시 때문에 네네. 팩토리 건설과 머신샵을 다는 그게 조금 약간 느려지지 그렇죠.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확실히 그렇다는 피해가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베럭스 지금 위치 옮기는 거잖아요. 네. 베럭스 위치 안 옮기고 지금 그 다수의 드래곤이 벙커 때려주고 있는데 탱크 나오기 전에 벙커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방금 전에 뚫리면 큰일이죠. 자 그리고 탱크 한 기도 잘 나와 보자마자 확달려들어 잡을 수 있어요. 잘 그렇죠. 잡죠. 이렇게 되면 탱크 이렇게 탱크 한 기 잃는 경기 요즘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처음에 프로부터 시작해서 질러 한 기 드라곤 한 기가 만들어준 결과예요. 그럼요. 예. 자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래곤들은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탱크 나왔을 때는 더 위험하거든요. 네. 잘 차려진 밥상입니다. 네, 언덕 위쪽에다 시즌 모드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좀 그렇죠. 예, 멀찌감 치에서 시즌 모드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또 가까이 가면 또 당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김구현 선수는 원하는 만큼의 득점을 그렇죠. 했어요. 자신이 그리는 그림 이상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지금 중반전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김구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 들 것 같고 전태양 입장에서는 탱크 한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뭔가 상황을 돌파구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 네. 드랍십을 좀 생산을 해서 바로 김구현 선수의 그 언덕 쪽을 노려본다든지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구현 네, 선수는 네. 본인이 잘하는 주특기 견제를 위해서 우리 뭐 또 착실히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오드레군이 저렇게 건재한 상황에서 탱크 한 기 이제 겨우 확보된 상황에서 딴 데로 눈 돌리기보다는 팩토리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다이렉트로 드랍시가는 선택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와 전태양 이런 감탄이 나오는 그렇죠. 일단은 다소 첫 탱크를 잃었다는 이 부담감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이어지는 리버 공습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팩토리 늘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상대가 김구현인데요. 뭘 할지 그리고 저 선수가 어떤 게 주특기인지 뭘 장기로 내세우고 있는지 당연히 아는 전태양으로서는 팩토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정면 선수가 자주 보여줬던 결승전 때도 보여줬던 셔틀 견제 프로토스 셔틀 견제를 할 때 테란이 대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레이스도 있고 골리앗 사업도 있는데 레이스든 골리앗 사업이든 둘 다 지금 약간 느리다는 거예요. 골리앗 사업이 되기 전에 레이스가 확보가 되기 전에 김구현 견제가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으로 네. 또 보고 있고요. 네, 스타리그 결승에서의 출발했어요. 뭐, 골리앗으로 뭐 셔틀 잡은 거건 레이스로 잡은 거건 빠르게 갔죠. 그때는 테란이 정명훈 선수가 태클을 빠르게 올려서 그걸 노렸고 그럼요. 자 위치도 네. 가깝고 들어왔어요. 벌써 거기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드래곤들도 앞쪽에 지내고 있고요. 그렇죠. 같이 양쪽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김구현 원태크로 이거 뚫릴 수가 있습니다. 자 리버의 예. 공습 경보 발령됐습니다. 아 그래도 일꾼들 제 타이밍에 잘 붙여줬고 네. 수비도 좋았네요. 자, 그리고 리버는 생각보다 김구현 선수가 원한 만큼의 성과는 없이 후퇴가 됐습니다. 그렇죠. 김구현 선수가 이제 리버는 최대한 살려주면서 아껴주면서 정면 쪽에서 재미를 좀 많이 보려고 그랬는데 전태양 선수가 SCB를 바로 빼주고 입구 쪽에 이제 벙커를 잘 고쳐줬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가 잘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쪽에서 두드렸는데 양쪽 다 잘 막은 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구현 선수가 만약에 지금 병력과 그러니까 5시 쪽에 추가 멀티를 가져가지 않고 병력에다가 완전 집중해서 리버 한 기 질럿 두 기 태워 갖고 와서 앞마당 쪽에서 벙커와 탱크 위쪽에다가 질럿 떨구고 드래곤들 겹치고 막 이렇게 갔으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애초에 김구현 선수가 생각해 가지고 왔던 게 그런 게 아니고 추가 멀티 가져가면서 리버는 시간만 벌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좀 멀티 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자 차근차근 그렇죠. 견제가 정확히 들어가서 득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그렇지 않고 멀티 늘리면서 내 세를 확장시키는 이런 타이밍인데 김구현 선수는 후자를 택했어요. 벌처의 스피드업 마인업보다도 골리앗의 사업이 되고 나면은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견제를 안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괜히 견제를 가려다가 이렇게 되면은 테란에게 타이밍을 주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위치상 김구현 선수가 셔틀 견제가 용이한 위치긴 하지만 견제가 막히고 나서 드랍십을 날릴 때는 전태양이 드랍십을 잘 쓸 수가 있는 위치란 말이죠. 그렇죠. 네. 김구현은 이제부터는 셔틀 견제보다도 드랍십을 막아주고 테란의 타이밍을 막아주는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셔틀 소거까지 들자 두기. 근데 굉장히 힘있게 들어갔어요. 질럿을 떨구면서 리버 두기거든요. 파워갔습니다. 파워갔어요. 셔틀 하나는 터졌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셔틀 한 기는 질럿 떨구러 온 거였기 때문에 어떤 리버를 쳐서 내렸다 할 수 있는데 한 개의 셔틀이 건조하게 되면 리버 두 개! 야 이거는 전태양 선수도 놀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야 리버 하나는 잡았습니다만 골리앗 있고 사업된 거 보여주고 업적으로 계속 잡아주는데 어떤 토스가 견제할까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셔틀을 살려야 셔틀 떠졌고 이렇게 되면 전태양 선수도 물론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그만큼 또 뺏어온 것도 있어요. 그거 비교적 잘 막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일꾼들 이동하고 도망댕기고 이런 동안에 자원 채취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셔틀 두 기를 모두 잡은 게 그나마 제일 큰 위안이에요. 병력 살짝 읽고 이런 거는 가서 없어진 만큼 찍어 눌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생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의 예상 밖에 김구현 선수가 투셔틀을 동원해서 견제로 오다 보니까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줬던 것 같고 김구현 선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전태양은 지금 당장 타이밍을 준비하기보다는 세 번째 커맨드도 가져가고 아주 장기전을 좀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구현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테크 리버 이후에 셔틀 스피드업 이후에 템플러라든지 아비터 캐리어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드랍십을 또 돌렸는데 갔어요. 그렇죠. 파일런을 여기저기 이제 지어놓은 그 뭐 마닥 쓸고 돈 주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야 드랍십 나가다가 오히려 불안할 것 같습니다. 들키기는 어차피 들킨 데다가 상대 대군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도 전태양 선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길을 열고 벌쳐 계속 돌리면서 자 프로토스 김구현의
시선 자체를 좀 흔드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벌처만 움직일 때는 김구현 선수가 대처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드랍식과 함께 움직일 때 김구현 선수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전태양 선수는 좀 노려야 되고 김구현은 그 부분을 잘 막아야 되겠죠. 여기저기 이제는 드래곤들의 움직임 동선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정도 타이밍에 뭐 1시 쪽이라도 최소한 가갖고 그렇죠. 아니면 이동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일꾼들이라도 좀 속아줘야지. 네. 그런 그림 안 나오고 그냥 무난히 1시 돌아가면서 예, 아, 게이트. 어, 좋아요. 더 있었어요. 1시가 무난히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게이트에 폭발하고 그러면은 예, 격차 따라가다가 헉헉헉헉 예, 쫓아가다가 진짜 볼일 다 보는 상황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옵저버 기다려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양 선수 모두 다 드랍식과 셔틀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죠. 전장 선수 이렇게 하면서 일곱 쪽에 좀 커맨드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지금 네 번째 넥서스기 때문에 한시 쪽이 예, 여기서 어느 정도 적당히 재미본다고 했을 때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김구현이 위한 시간이거든요. 예, 이걸 어차피 거쳐지는 명령이에요. 예, 마인을 다섯 여기도 예. 아니 그 드랍집이 언제 돌고 돌아서 여기에 김구현도 대처를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 서로 뭐 장군방군이에요. 네, 확실히 그 팀의 에이스급 선수들 간의 대결은 예, 뭔가 something special이 있다. 예,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둘 다 잘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러나 전태양 선수가 현란한 게릴라를 통해서 득점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되게 들어요. 그렇죠. 예. 전태양 선수 입구 쪽에 예, 지금 이 라인 쪽에 건물 배치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김구현이 아비터는 느리지만 그 아비터가 느린 만큼 반대로 이제 지상구는 지금 상당히 힘이 강하거든요. 멀쩡 대군이에요. 바로 때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 자 질럿도 맞고 질럿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벌써 돌아와요. 탱크. 자 드래곤과 함께 돌아와라. 거의 예, 마인 깔아놨으니까 하고 너무 믿고 예, 탱크들이 지금 무방비. 아 지금 거의 질럿 돌아왔습니다. 질럿 그리고 양쪽에서 일단 셔틀이 잡혔습니다만 디펜스 걸고 질럿도 쭉 안쪽으로 들이닥습니다. 뒤쪽에 드래곤 숫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탱크 지켜야 돼요 전태근. 네, 벌처들도 탱크 사이에 쏙쏙 배치돼갖고 달라붙는 질럿들 잘 때려주긴 했는데 탱크가 결국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뒤쪽에 쉬지 못해도 못했어요. 기본적인 물량이 김구현 선수 좀 많았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량의 차이에 비해서는 전태양 선수가 나름 잘 막은 편이긴 한데 네, 애초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자, 언덕 쪽에 탱크 두 개밖에 없어요. 앞마당 이렇게 두드리면 사실은 전태양 선수가 버틸 힘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일곱 쪽의 파일런도 네, 제때 역할을 해줬고 그 파일런 때문에 벌처가 움직인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네, 셔틀로 좀 결혼 작전을 좀 펼쳐줬어요. 테란의 벌처와 골리앗을 라인을 어느 정도 흐트러뜨리고 앞쪽에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드라군들이 마인 제거하고 들어오다 네. 보니까 건물 없고 마인 없다 보니까 그냥 속성체력으로 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이후에 프로토스는 템플러가 그렇죠. 추가됩니다. 네, 아까는 그 이동하던 프로브를 약간 털어주는 이런 정도 성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시 쪽으로 쑥 들어가서 한시에 있는 일꾼들을 다 거의 초토화시키는 이런 정도 성과를 내면서 우왕좌왕 토스가 수비할 때 7시 가뿐하게 가져가고 이런 게 나와야 그림이 역전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꾼 살짝 약간 잡아주고 만대 그치자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면서 토스는 12시까지 네, 지금 가뿐하게 가져갔죠. 앞마당은 네. 전태양 선수의 앞마당 깨지 못했더라도 네. 7시를 결국 들어올리게 만들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회전력에서 좀 뒤집기 힘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물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이템플러까지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하이템플러 만약에 사이언스톰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앞쪽에 있는 벌처라든지 탱크라든지 예, 쓰게 되면은 한순간에 그 유닛들이 다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셔틀로 7쪽 견제를 한대요. 네. 충분하죠. 여기저기 그만큼 동선이 활보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병력으로 템플러 네. 내려서 사이오닉도 템플러가 네. 그리고 마인 역대박을 내네요. 템플러가 그러네요. 네. 자포 근데 뒤쪽에 올라오는 지상병력 이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참 김구현 선수가 질럿들도 잘 달라붙지만 드라군 코스로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질럿은 어택당으로 부부로 찍어놓고 드라군들을 꼼꼼하게 컨트롤해주다 보니까 질럿 드라군들이 100% 효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순환 이 정도도 갖다 버려도 됩니다. 왜? 네. 전태양 선수는 나올 게 뻔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이거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전태양 선수가 불리한 특히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수비 자체 되게 잘해주고 있긴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시작하니 밀리는데 슬슬 밀리더라도
이번 첫 웨이브에는 여기까지 밀리고 두 번째 웨이브에는 약간 전진해서 밀려주고 세 번째 웨이브에는 또 조금 전진해서 밀려주고 이런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서 11시 지역 몰래멀티가 돌아가고 예, 네, 들켰군요. 기존에 들켜있네요. 갈대가 네.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쵸. 지금 좌측 라인밖에. 그리고 이제는 하이템플뿐만이 아니라 아비터까지도 예, 동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뱃슬 없는 전창 선수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네. 파일런 한기까지 전부 다 김구현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죠. 있네요. 모든 부분이 참 이번 경기는 김구현 선수가 이제 뭐 거의 승리를 따내기 직전인데 예. 예. 야, 기분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예요. 오랜만에, 네, 그렇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몇 달 예. 만에. 시원스러운 김구현 만에 예, 그런 속도감을 이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주네요. 네, 완전히 뭐 열려있는 상태에서 뭐 심시티, 건물 심시티, 벙커 이런 것도 그냥 힘으로 아니라 밀고 들어가요. 네, 순수 걸쳐 탱크만 갖고 막고 있는데 이쯤 막으면은 사실 예, 컨트롤에 이제 혼신의 기울여서 전태양도 잘 막은 겁니다. 그러면요. 네, 네. 그러나 애초에 격차가 멀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네. 물량 앞에 김구현 선수 2부에 템플러츠가 안 하고 아비터도 안 보였잖아요. 그쵸. 그냥 질러 드래곤 힘으로 힘으로 밀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김구현다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소소한 유닛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견제, 거기다가 이번 경기는 골리앗 사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탱크가 이미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셔츠를 감행하는 그 견제. 네. 야, 이게 정말 김구현답다라는 김구현답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경기가 뭐 첫 탱크 잡은 네, 요 상황에서 살짝 기울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 투셔틀의 견제가 통하면서 거기서 승부가 갈렸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네, 전태양 선수가 정말 허를 찔렸죠. 그러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김구현 선수 그동안에 프로리그 6연패를 싸우면서 김구현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김구현으로 돌아왔고 이제 위너스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김구현 승수 쌓기에 돌입해야 되는데요. 자 과연 벤젠에서 김구현을 잡고자 폭스에서는 이제 저그 카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지 잠시 후 여섯 번째 세트 벤젠으로 돌아옵니다.